본 영상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상담 직원들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뱅킹이 낯선 노인들에게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조작하면 되는 거야? 설치부터 해야죠. 어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래에셋증권 상담봇이에요. 에?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요, 고객님. 보고 계신 스마트폰 아니요. 어머나, 왜 거기 계신 거예요? 고객님께서 모바일 거래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의 금융백과사전 미래에셋증권 엠러봇이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렇게 와주니 너무 고맙네요. 금융 업무를 보다 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몸소 느껴집니다. 은행이며 증권사며 점포들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지 가까운 곳에 영업점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 같은 옛날 사람이 참 따라하기 힘든 세상이 왔네요. 고객님, 너무 염려 마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고객님께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다 보니 전반적인 개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같이 진행해보면서 궁금하실 부분부터 체크해보아요. 그래도 이 어플을 받은 것은 여차저차 배워뒀어요. 이렇게 금융서 어플을 받아두었는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금융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것이 가장 첫 순서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해당 금융사의 계좌나 보험 가입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새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에서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마다 각각 방식이 다르니까 금융사별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문의해봐야겠네요. 은행이면 은행 계좌, 증권사라면 증권사 계좌, 보험사라면 보험계약, 이렇게 가입하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고객님. 예, 그럼 이렇게 상품을 가입하고 금융사에만 다운로드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휴대폰 기기를 교체하거나 휴대폰이나 금융사 앱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렇게 처음에 등록한 로그인 방법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고객님께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려해 주세요. 먼저 요즘 핫한 로그인 방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오픈할 때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열 수도 있지만 지문이라던가 홍채, 그리고 얼굴을 인식해서 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생체 기능을 활용한 인증이라고 해서 생체를 뜻하는 영어인 바이오를 인용해 바이오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이오 인증을 등록해두신 분이라면 금융앱 또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생체 인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그만큼 이 바이오 인증 방식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문 인식 로그인, 홍채 인식 로그인, 얼굴 인식 로그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 부위를 활용한 인증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인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6자리 숫자로 구성된 간편 비밀번호를 같이 설정해두도록 구성돼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로그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간편인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는 기억나시죠? 공동인증서는 처음 들어봐요.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아, 저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라고 부르고 있었네요. 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름만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어요. 아실 테지만 사용하다가 1년에 한 번, 1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갱신 기간을 놓쳤다 해도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에? 아 그런데 아, 꼭 발급병이 발생하나요? 뭔가 결제하라고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얼마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인증서는 1년 기준 4,400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한 금융사에서만 발급한 뒤 다른 금융사에 인증서 등록만 해준다면 모든 금융권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했다면 은행 보험권에서만, 증권사에서 발급했다면 증권보험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유료로 발급한 범용인증서도 타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한 번씩 필요한 만큼 무료로 발급한 한정용 인증서를 같은 용도권에서는 타기관 인증서 등록, 다른 용도권에서는 신규 발급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든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영어, 숫자, 특수문자 구성으로 10자리에서 30자리까지의 비밀번호로 설정해야 하니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겠죠? 또한 인증서 복사 절차만 잘 거쳐준다면 여러 대의 PC, 스마트폰에서도 다 같이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 시절에 많이 사용해봐서 기억나네요. 하지만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가 아닌 태블릿이나 PC 등 다중매체를 함께 활용하다 보니 그 인증서를 복사하는 과정이 나처럼 나이 든 사람에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보안 강화 측면에서 비밀번호를 강력하게 설정하는 일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특수문자 입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바쁜 상황에서 매번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숫자 6자리로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공동인증서를 민간업체를 통해 발급했다면 이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2020년 12월에 직접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저장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인증서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직접 옮길 필요 없이 네트워크 환경만 원활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 금융인증서를 불러일으켜 접속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도 무려 3년이라 갱신에 대한 부담도 확 줄었죠? 그런데 아직은 도입 초반이라 1금융권인 은행과 정부, 공공기관들은 활용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이용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차 적용할 예정이니 추후 일정은 각 증권사별 확인해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금융사별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해두고 그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 로그인 방식은 간단한 정보 조회 정도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로그인 등록을 진행하다 보니 보안매 진정을 하라는 문구가 나오는군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였죠? 맞아요. 금융거래 시 꼭 필요한 또 하나가 보안 매체입니다. 지금처럼 로그인 방식을 등록할 때는 물론 돈을 송금하거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 보안 매체 인증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 보안 매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 아니, 이 세 가지 전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중 한 가지만 등록해주면 되니 걱정 마셔요. 아, 예. 아, 그럼 되는군요. 아,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등록하면 좋을까요? 이용 방법은 물론 이체 한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매체가 가장 적절할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OT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TP는 매번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보안 매체란 뜻입니다. 보안 인증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탄생시켜주니 무엇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보안 매체 중 가장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체 한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OTP 기계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부터 봤을 법한 요 토큰형 OTP부터 이렇게 카드처럼 생긴 스마트 OTP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딱 한 개만 발급받아도 다른 금융사에 등록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형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TP는 매 순간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소지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물 OTP는 소지성 측면에서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매체가 태어났어요. 바로 디지털 OTP입니다. OTP를 스마트폰에 쏙 탑재시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금융사에서는 모바일 OTP라 부르기도 하는 이 디지털 OTP는 6자리 숫자만 기억해두면 되니까 다소 간편하겠죠? 다만 A금융사에서 발급한 디지털 OTP는 A금융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서도 디지털 OTP를 이용하고 싶다면 각각의 금융사 앱에서 발급만 해준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보안카드는 예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안카드는 금융사별 발급이 필요한데요. A금융사 보안카드를 B금융사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 금융사의 보안 매체를 모두 보안카드로 사용하고 싶다면 보안카드를 각 금융사별로 하나씩 여러 장 소지해야겠죠? 다만 특별한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실하지만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 아님에도 보안카드를 촬영해 사진으로 저장해두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보안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체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변한 것도 많고 그만큼 편해진 것도 많군요.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새삼 세상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준비해두면 입출금 업무도 언제 어디서든 손으로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금융사로 돈을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 있는 돈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입금을 받아오는 거죠. 돈을 빼온다고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픈뱅킹 서비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뱅킹을 오픈했다. 즉, 한 개의 금융사 앱에서도 모든 금융사 계좌를 개방해 조회하고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는 기능입니다. 본인 명의의 타 금융사 계좌를 고객님의 주거래 금융사 앱에 오픈뱅킹 등록을 해둔다면 이곳저곳에 접속하지 않아도 고객님의 잔고를 양방향으로 입출금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존에 각 금융사에서 직접 송금하던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편리함에 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겠지요. 이쪽 저쪽 접속하는 거 참 번거로웠는데 너무 편리하겠네요. 요즘 금융앱에서 오픈뱅킹만큼 많이 보는 글씨가 마이데이터인데 이건 대체 뭐예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전면적으로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고객님의 정보를 고객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매번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활한 이용을 위해 늘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랍니다. 금융회사야, 내가 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테니 내 데이터를 여기로 보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이터 늘 기계 중심으로 움직여서 어렵게만 다가왔었는데 이젠 이 데이터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의도인 거죠. 마치 엄청 현대화된 새마을운동 같네요. 보안 매체 세 가지 중 하나, 로그인 방법 네 가지 중 하나,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한 가지씩만 잘 준비해두면 온라인 거래 문제 없겠군요. 맞습니다. 영업점에 나가서 해결해야만 했던 금융거래가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피싱,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스스로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명심할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고로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걸 써야 하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고객님, 그럼 금융거래를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죠? 저는 이만 다른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엠러버시였습니다.